옆에서 함께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우리 오기 어머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정말 고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. 근데 저도 8년 전에 전략공천 받아서 한번 떨어졌지 않습니까? 그때 생각이 납니다. 늘 지역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낯섭니다. 네, 정서적으로 낯설고 또 저놈이 계속 할 놈인가 안 할 놈인가 이게 보는 것도 있고요.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. 그게 전혀 낯선 것이 또는 이게 거리감을 두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. 다만 우리가 정당을 하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함께 가는 그 대의에 맞냐 요 평가를 한번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. 이게 참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이렇게 시작돼서 다시 또 이 함께 풀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. 이 낯설고 새롭고 하지만은 그래도 함께 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도봉을 지역위원회가 지금도 계속 8년 동안 정치하면서 고민하는 게 저 혼자 정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 혼자 잘나서 후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실제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고문님들이나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우리 저 부위원님들 정말 열심히 같이 하고 함께 지역에 이 민주당 세력을 만들지 않습니까? 그 속에 잠시 한순간에 후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안기룡 후보도 그런 생각할 겁니다. 이게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정당에서 또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역할을 주더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후보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열린 생각으로 받아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.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동북사고 아까 천준호 의원이나 아니면 김영규 의원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어젠가 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늘 도봉에서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나옵니다. 그런 말들은 일부러 만들어낸 말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 현실을 보고 반성해야 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도봉은 분열하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고 단계라면 다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다 공감하십니까? 그 말씀에 대해서? 네. 예. 분열하면 아픔이 있었습니다. 저도 아픔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도 아픔이 있었고 단결하면 어쨌든 다 돌파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.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모일 거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잘 모여야 그래야 어떤 결과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에 지난 2년 동안에 행복하셨습니까?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복하셨습니까? 라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도 있다고 봅니다. 뭐 답을 구체적으로 안 틀어도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렇지만은 함께 손을 꽉 만져주십사 놓친 손 절대 이게 놓지 말고 좀 가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저도 늘 저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리 안기룡 화이팅!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. 고공에 갑과 을에서